평소에는 제가 항상 아침 일찍 기숙사에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늦게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1차 짐을 다 거기다 두고 이번에 왔을 때는 옷만 가져가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옷이 엄청 많아요. 일단 가을 옷이다 보니까 위에 걸칠 거를 챙기다 보니까 그래서 더 두꺼워서 좀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것도 있고 그거 말고도 왜 이렇게 챙길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방도 챙겨야 되고 신발도 챙겨야 되고 제가 맥시멈 리스트인데 항상 많았던 이유가 옷 때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좀 제가 경과해서 본다 그랬는데 효과 진짜 좋아요. 효과 진짜 좋은데 카메라에서는 티가 별로 안 날 수도 있는데 훨씬 전보다 확실히 훨씬 괜찮아졌어요. 두 달 동안 절대 없어지지 않았던 이 피부 문제들이 지금 이거 쓰고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이거 진짜 강추예요. 근데 제가 불안한 건 이제 기숙사 가면 물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좀 복구시켜놨던 피부가 다시 안 좋아질까봐 그게 좀 걱정이긴 하지만 독도패드의 좋은 점은 일단 촉촉함이 되게 오래가요. 그러니까 당근패드 같은 경우는 촉촉함이 좀 얘에 비하면 좀 빨리 없어지는 편이었는데 촉촉함이 진짜 오래가고 네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잘 모르겠어요. 원래 이런 수분패드는 그냥 얼굴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막 기적적인 효과 같은 게 없으니까 다음에 또 독도패드 쓰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왕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린 찰나에 하나 더 소개를 드리자면 이거 제가 설명한 적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게 바디 미스트거든요. 이프너리 레디케어 바디 미스트인데 제가 여름에 가드름이랑 등드름이 올해 좀 심했어요. 원래 등드름은 원래 좀 있었고 가드름이 원래 없었는데 많이 심해져가지고 저는 노출 있는 옷을 많이 입으니까 어떻게 이러고 나가냐 그리고 제가 씻으면서도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러보다가 도대체 인스타는 어떻게 제가 필요한 것만 그렇게 쏙쏙쏙 광고를 보여주는지 제 말을 듣나 봐요. 얘가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당시에 9,900원에 1+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약간 물론 과대광고긴 하지만 효과가 없으면 바로 환불해드리겠다 막 이거에 또 혹해가지고 필요하니까 일단 바로 샀어요. 근데 효과가 진짜 좋아요. 얘가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서 쓴 지 한 2-3일 만에 다 없어졌어요. 근데 한동안 또 안 쓰면 다시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또 생길 때 다시 또 뿌려주면 바로 또 없어지고 이게 샤워하신 후에 20cm로 칙칙칙 뿌려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얘는 새 거고 지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기숙사에 아직 있어요. 아무튼 이거 진짜 좋습니다. 강추예요 강추.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 못한 걸 수도 있는데 헐 왜? 귀여워서 어? 아 뜨거워 뭐야 또? 근데 뭐 할 거야?
여러분, 항아리 진짜 미쳤는데, 문제는 웃긴 놈이, 초점이, 왜 거울을 잡냐고, 하늘을 잡으라고. 아, 너무 예쁜데. 이 드러운 거울 때문에, 잠시만요. Later. 거울을 열심히 닦았더니, 이제는 그냥 대놓고 거울만 초점을 맞추네. 아니, 이 하늘 좀 보여주면 안 되냐? 초점아? 어. 갑자기 친구가 주고간 서프라이즈. 이건 후식이고, 이건 뭐 기린 친구랑 나눠 먹으라 했고, 이건 8개 샀는데 맛없어 너 먹어. 미친놈 아니야 이거? 만지야 두근두근 개가 한 개귀엽네. 잘 먹게. 아 왜 저래. 소리는 왜 저래. 짱구야? 짐 정리하는데? 응. 와 개맛있겠다. 생겼어. 이렇게 약간. 어 여러분 옆에서 자꾸 신선이 느껴져요. 옆에서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왜 그래? 엄청 식었지만 엄청 맛있다. 지금 먹어볼래? 응. 너 텐션이 왜 그래? 너 왜 한껏 웃었다 갑자기? 이러고 있는 거야. 너 텐션이 왜 그따구야 너? 나 너무 힘들어. 너 약간 조울증이야? 약간 대단하다 너도. 아니 창문이 너무 더럽더라. 한번 닦았어. 배 터질 것 같아. 나도 오빠 친구들이 나오고 저번에 봤을 때. 느낌이어서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어 깜짝이야 시스템. 카메라에 나왔다. 와. 와. 글씨체 약간 유연이랑 비슷하다. 그래? 일단 1번 1 적어봐야 돼. 일단 1번 남겨놓고 2번부터 적어보자. 아, 존나 웃겨. 아 1번 약간 그거 아니야? 나 1번 그거 적었어 저번에. 이번에 서로 서운한 거 있으면 좋다 말하는데 막 아니 그니까 절대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고 오시인 이런 거 안 해? 막 이런 야, 거 절대 안 하고 야 너 이거 뭐냐? 어, 알지? 야 오시인 너 미쳤어? 막 이런 거 안 하고 아 약간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것 같아. 아 그래? 말해도 돼. 아 근데 너가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 너 그런 걸로 상처 잘 받잖아. 어떻게 알았다? 약간 서운한 거 있으면 나 하나 얘기해도 돼? 어, 나 부탁할 거 하나 있어. 뭔데? 어? 아니 속상해 하면 안 돼? 어, 말해 말해 말해. 아니 그 왜 너가 왜 너가 그래?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처음 나오면 무조건 같이 찍어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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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든 유튜브 아, 촬영할 때 어, 오케이, 오케이. 내 쪽 안 보이게.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 담요로 이렇게 하고 아, 찍을게. 통화. 통화를.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나 말하고 있어. 통화를. 근데 난 진짜 괜찮아. 시험 기간만 아니면. 근데 너와 나의 시험 기간이 다르잖아. 너의 시험 기간은 언제부터야? 그냥 우리 애초에 10분 넘으면 밖에 나가서 하기로 하자. 아니다 한 20분. 20분으로 얘들아 정해. 근데 아, 얘들 시험 전날이야. 시험 전날인데 20분 동안 그러고 있어. 그럼 좀 신경 쓰일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방에서 통화 금지. 아니 그건 왜 이래. 내가 극단적이야. 이런 거면 그러면 그냥 서로 공부할 때는 통화 나가서 하는 걸로 하자. 아 그러면 공부하거나 잘 때는 밖에서 통화해주기. 어 나머지는 뭐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 우리가 해도 돼 이러고. 근데 예를 들어 이러면 어떡해? 저번에 나 통화할 때 나 통화할 때 네가 안 잤거든? 근데 통화하고 중간에 쓱 봐도 네가 자고 있었어. 그럼 그럴 땐 어떡해? 만약에 잠들었어. 어. 근데 너 통화 소리 때문에 깼어. 그럼 민지야 나 잘 나오고 하고 아, 오케이, 말해주기.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나 갑자기 잠결에 아 씨발이야. 와 나 그럼 내가 진짜 그 자 이쪽 네. 이쪽으로 뭐... 엄지로 해야지 엄지. 너무 진짜 같은데? 난 이 맥 립스틱 냄새가 없어. 아 그래 나 지금 냄새 약간 살짝 초콜릿 같기도 하다. 그니까 그치. 뭐야 벌써 11시 47분이야? 그래. 이거 한 40분이 지났어? 내 머리 미친 거 아니야? 아 스티커가 너무 많아서 뭘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
야, 너 왜 늦게 왔냐? 죄송한데요. 얘가 왜 이렇게 바가지가 없어졌어? 야, 너 빨리 갔다 와, 너 빨리. 가. 빨리 갔다 와, 너. 갈 거야. 나 애들 이렇게 다 나갈 줄 몰랐어. 40분 너무 길었구나.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나는 처음 거를 손에 들으려고 했어? 근데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야. 나 혼자 여기 까딱 이러고. 볼펜 하나만. 오케이. 나 볼펜 이번에 샀어. 힘이 짠다. 고마워. 자, 우리 밥만 나눠 먹자. 아, 진짜 또? 어? 어? 당한 거 아니야? 더워. 나만 이렇게 더워? 왜 많은 거 아니야? 저는 콩가루를 예전에는 엄청 산을 쌓듯이 막 그런데? 그래서 너무 맛있어. 나 아주 맛있고. 우리 학교만큼 확실히 비싼 데 없을 거야. 그것도 그 퀄리티에. 남자친구한테 보내는 거 찍어놨어. 아마. 아까 먹다가 찍은 밥이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 김치 먹고 싶다고 김치 안 담은 것도 있긴 한데. 5분 안에 먹기 바쁜 거 같아. 맛 너무 별로였어. 먹이 될 진짜 먹이 될 거. 언니는 다 너가 먹어라, 민지야. 아따. 야, 너 진짜 뜯긴 것 같다. 이렇게 보니까. 짜란. 수박. 귀여운데? 어, 예뻐. 귀여워. 근데 그런 생각 제일도 안 해봤는데 애들이 뺏긴 것 같다고 들은 이후로 계속 뺏긴 것 같아. 아니, 반응이 두 가지야. 어? 수박 같다. 어? 약간 근데 뺏긴 것 같아. 이제 애용할 듯. 나한테 한 번이? 웃기는 맛 꺾기. 그 펌을 할까 말까? 펌 해. 짠.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응? 뭐? 영상 찍어야 돼. 너 원래? 여기서 찍어, 저기서 찍어, 등산에서 찍어. These girls. 사실 또 찍어, 여기서 찍어, 저기서 찍어, 물 씻고 또 찍어. 계속 찍어, 그냥 찍어, 방에서도 찍어, 밥 먹으면서도 찍어. 유민이 살 빠졌어요, 살. 엄청 더 빠졌어, 더. 왜 뭐, 섹시한 거 봐요. 야, 너 왜 점점 멀어져? 너의 전신을 담기 위해서. 더워요? 네. 귀여워. 왜 이렇게 포즈가 귀엽냐? 대출이에요? 어? 이거 몇 시 대출이에요? 뭐? 몇 시 대출이, 대출? 몇 시에 반납해요? 7시요. 어묵 많다. 제가 어. 너는 모르지? 야, 성민을. 역시 대학병원. 진짜 난 너무 별로였어. 내가 가본 것. 딱 병원만. 미안해. 병원만 봤을 때. 너 소세지 먹었구나. 야, 무섭게 얘기해. 너 소세지 먹었구나.
근데 내 지극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근데 병동 그게 너무 커 우리는. 사람만 같아 우리 앞에서. 처음 알았어. 엄청 안 좋은 건. 걔네 막 줌으로. 그런 거 앞에 7,000원 집이랑 너무 멀어. 방송마다 너무 달라서 우리 층으로 성인 가면 진짜 좋아. 이긴 사람만 안 먹던가 한 명이 몰빵 하던가. 한 명 몰빵 꼴등이 다 먹어. 꼴등이 다 먹어. 단판이야. 단판 승부야. 아 이거 내가 하자 했는데 큰일 났다. 자 안 내면 찍어 가위 바위 뽀. 이유정. 난 방구도 좋아하는데 이유정. 약간 발효도 있잖아. 그냥 술 만들어. 포도주? 이거 링딩링딩.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 책임져. 나 근데 그거 만화책 개 좋아했었는데. 그리스 로마 사람 누가 있어? 와이책이랑 근친 상관 말했어. 근친 개 많은 거. 예감 먹고 싶은 그냥 사람. 그냥 거의 반이 근친이었어. 얘라고 제우스랑 헤라가 문제임. 예감 먹고 싶은 사람. 아 제우스가 문제야. 제우스가. 헤라도 비슷해. 헤라는 바로 안 피셨다. 안 피셨잖아? 헤라는 아들이랑 좀 그랬을걸? 야리꾸리 했을걸? 그니까 아~ 그런 게 안 나지 야리꾸리는 했을걸? 맞아, 맞아. 이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 성인판이야? 그 되게 장기전인데 예감 내가 말해라. 아니 트로이의 목마 점쟁이 그 엄청 되게 예쁜 여자애랑 양치기 소년이 했는데 아 양치기 소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예쁜 여자는 그 공주였잖아. 근데 그 이름이 클라라인가? 아닌데 클라라요? 클라라 씨 해명하세요 트로이. 트로이의 목마 전쟁 일어나가지고 걔네 때문에. 그 양치기 소년 때문이야? 양치기 소년이 아닌가? 그냥 전쟁한 거 아니야? 지들 전쟁하고 싶어서? 그 여자 어. 때문에 전쟁한 게 진짜 많아. 그리스로 마시나가. 맞아. 맨날 지 여자 뺏겨서, 지 딸 뺏겨서. 난 뭐 포세이돈 자기가... 좋아했는데. 포세이돈? 어. 멋있잖아. 포세이돈도 엄청 바람둥이잖아. 억까하고. 걔네 다 바람둥이야 근데. 억까하. 나 그걸 진짜 슬펐는데. 그... 아 몰라. 그 누군지는 기억 안 나는데 막 양궁 속이 내기를 했는데 양궁을 싸서 지가 사랑하는 애를 죽였어. 그 아 아니 뭔지 그 아폴론가? 여자 어떤 여자 신이야. 어떤 여자 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걸 자기 오빠인가 누가 계속 반대를 했는데 아니라고 난 계속 얘랑 사랑할 거라 했어. 근데 뭔지 알지? 근데 신이 얘네 둘 다 양궁에 엄청 재능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내기하자 그래서 그래서 저 멀리 지금 저 물체를 너가 쏘면 네가 이기는 아, 거다. 그걸 뭘. 그래서 이렇게 탕 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남자였던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죽은 거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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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지? 맞아. 아르테미스랑 아폴로였어. 맞아. 난 걔 싫어했어. 무기 만드는 애들. 대장장. 아, 대장장이. 그 완전 큰 거인데? 왜? 왜? 징그러. 그 눈 엄청 많은 애야. 뭔지 알아? 뭐야? 너 왜 나는 초대 안 해? 왜 와 진짜 얘네들 너 왜 난 초대 안 하냐고. 아 내가 안 온 거잖아. 야 너가 초대를 해야 할까 이제 갑자기 가냐? 나 갑자기 갔어. 그래 그럼 할머니 없어. 미리 말만 해도 나 갈게. 너 하루 종일 여기야. 여기 아니면 언제 바로 왔는데 우리 이거 뭐냐 화요일 지역사회 빼고 다 여기 거야? 맞아. 아 화요일 지역사회랑 월요일 보고 빼고 다 여기야. 초콜릿 먹을래? 어. 아. 아니야 이거 인증해야지 잘 먹고 있다. 뭐 어제든 아 그래? 응. 그럼 됐어. 크런키 나도 먹어 야채. 이렇게 하나씩 얌전히 먹네. 아, 단 거를 잘 못 먹어. 근데 크런키 제일 좋아해, 초콜릿 중에. 지영아, 너 안 더워? 나 추워. 지영이 진짜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 내 살 좀 가져가. 이거 자. 있잖아, 이 몸매 이거마저 없으면 나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지영아. 아, 당장 카페 가서 밥 먹고 싶다. 너 어떻게 할 거야? 4시에 점심이야 저녁이야 너한테? 간식 있네. 아 오케이. 그럼 간식이랑 저녁 둘 다 방에서 먹을 거지. 나는 컵밥이 오늘 오거든? 근데 한 번은 컵밥을 먹는데 한 번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뚜껑이나 먹어야겠다. 아 라면을 맞아 이번에 안 시켰어. 내가 라면을 시켰어야 돼. 그냥 저기 뭐야 편의점 가서 민생라면이나 콜라케. 그럼 저는 라김이나 먹을까? 라김? 라면 김밥? 그래 한번 말하면 척 알아들어야지.
락임이라고 하면 누가 알아듣니? 락임. 락어? 얘는 얘는 신체배잖아. 이게 뭔 상태야? 얘는 플러스 정도 약간 그런데 관심이 많아. 오시인 원동민. 네. 유민지. 네. 유혜빈. 네. 귀여워. 와, 강의실 완전 좋다. 나도 이런 강의실. 우리 여기 여성건강 가는 강의실이잖아. 이거 맞아. 그때 너 코로나 걸려서 못 왔을 때 여기 우리 여기서 있어? 했었어. 맞아. 여기 개 좋았어. 그래서 유혜빈, 유혜빈 발표해 보세요. 저러고 생각할 거 아니야? 수업시간 떠들대요. 고등학교 갔다. 고등학교 수업시간 떠들어도 딱 크게 안 나는데 여기서 떠들면 진짜 내가 미친 줄 알았어. 범인은 이 자식. 범인은 이 자식. 아, 왜 저래? 지요. 나도 추가됐어. 범인은 이 자식. 맛있겠다. 직화짜장이랑 뭐 여러 가지 중화맛.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분명히 저는 컵밥을 먹고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8시 반에 일어났는데 8시 50분에 지금 마라탕 먹으러 가는 게 말이 되냐고. 10시까지 한다길래 달려가고 있어요. 마라탕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마라탕 안 먹고는 못 배기겠어요. 과제가 너무 많아요. 나 집에서 마라탕도 먹고 왔는데. 심지어 저는 먹고 그렇게 처먹고 왔는데 일주일마다는 무슨 3일 한 번씩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맛 있었으면 좋겠어. 아 뜨거. 나도 마라탕을 아유 어떻게 손에 먹을 일을 하지 마. 일단 처음부터 작동이야. 자고 미안해. 마라탕 먹고 나 기분 좋아진 게 정말 웃겨. 그니까 이거는 최다 마파두부예요. 마파두부 과일 같다. CJ는